선정실록 263권 성종 23년 3월 9일 기묘 네번째 기사 1492년 명홍치 5년 북정 부원수 이계동이 와서 아뢰기를 북방 군관이 와서 말하기를 북정했던 군사가 지금 많이 올라오는데 식량이 없어 오지 못하는 자도 있고 머물러 살기를 원하는 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뒤에 남아있는 자도 반드시 많을 것인데 만약 군법으로 다스린다면 아마도 중죄를 받게 될까 두려워하여 깊이 숨고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영안도관찰사 허종에게 유시하기를 그러니 북정했던 군사가 식량이 없어 나올 수가 없는 자도 있고 본도에 머물기를 희망하는 자도 있다고 하는데 경은 자세히 추세하여 식량을 주고 머물러 살기를 원하는 자는 수를 밝혀서 치게토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63권 성종 23년 3월 9일 기묘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63권 성종 23년 3월 9일 기묘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63권 성종 23년 3월 10일 경진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유경이 아뢰기를 승정원에서 임사홍을 선의사로 임명한 것은 반드시 그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신등이 공문하기를 청하였습니다만 승상께서 사정이 없다고 하시며 공문하지 아니하셨는데 어찌 뒷날의 근심이 없겠습니까? 승정원에서 임명한 이유는 임사홍이 그러하여서 서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지사 이극증이 대답하기를 임사홍이 이미 벼슬길에 있는데 선의사는 이를 맡기는 예와는 다름으로 죄수에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니 유경이 말하기를 선의사는 중국 사람과 접촉하여 예의를 차려야 하므로 그 책임이 중합니다. 대체로 소인을 쓰면 모든 소인이 진출하는 것인데 승정원에 소인이 있으므로 임사홍을 청가해 주의한 것입니다. 지금 만약 가문하신다면 어찌 숨기고 아뢰지 않겠습니까? 하고 대사관 연민이 아뢰기를 신등은 임사홍이 그 책임을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소인을 쓴다면 그 해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아뢴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승정원에서는 반드시 함께 의논하여 의망한 것이지 어찌 한 사람이 한 것이겠는가? 하므로 유경이 말하기를 먼저 추천한 사람은 반드시 한 사람일 것이니 청컨대 하문하여 엄하게 징계해서 그 조짐을 맡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263권 성종 23년 3월 10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의용고 주부 정숭덕 등 우인이 윤대하다. 성종실록 263권 성종 23년 3월 10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정조사 김자정이 북경에서 돌아왔다.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인견하고 묻기를 중국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니 김자정이 대답하기를 남방에서 묘적이 일어나 조정에서 바야흐로 토벌할 것을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양의 만리장성 밖의 달자들이 혹 10여기 혹은 20여기가 출몰했다고 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건주의 야인이 중로에서 기다리다 사단할 것을 항상 염려했었는데 이제 경이 잘 돌아왔으니 매우 기쁘다. 중국은 태평한가? 함으로 김자정이 말하기를 태평하였습니다. 다만 들으니 황제가 편치 못하다고 하는데 조위의 때에 바라보니 천안이 매우 수척하였습니다. 황제가 처음 즉위하였을 때는 모두 명단이 있다고 하였었는데 지금 기강이 엄격하지 못하여 날씨도 순조롭지 못하여 곡식이 풍년들지 못해 백성이 매우 공공하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조의 할측에는 조신들이 각각 위차대로 설립하여 감히 사사로운 말을 못하였는데 지금은 혹 모여서서 사사로운 말을 하니 그것으로 기강이 엄하지 못함을 알았습니다. 하였다. 성경시로 263권 성경 23년 3월 10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지금 들으니 황제의 천안이 매우 수척하다고 하는데 그늘에 부경했던 재상에게 물어보아라 하니 지중추궁사 유자광 우윤 박승질 행호군 채수 이육이 와사리기를 황제는 본래 수척한 것이지 질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64권 성종 23년 3월 10일 경진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한 김여석 등이 차자를 올려 말하기를 임사홍은 형편없는 소인입니다.
예부터 소인이 나오고 물러감에 따라 나라의 비색함이 항상 그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승정원에서 위로는 임금도 의식하지 않고 아래로는 조종을 꺼리지 않고서 감히 소인을 천거하여 중임을 주의하였으니 그 간사함이 이보다 더 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승상께서 주저함이 없이 제거하지 않는다면 소인을 쓰는 잘못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승상께서 승정원에서 어찌 모두 사심을 두었겠는가라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신당이 일찍이 의부승지 주위에게 물어보았더니 마 대답하기를 내가 담당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알겠는가 하였으니 그 책임을 맡은 자는 반드시 동료들과 함께 의논하지 않고 틈을 타고서 함부로 추천하여 그 사심을 쓴 것이니 엄하게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강단을 발휘하시어 빨리 죄를 다스리도록 명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전교하여 조위에게 묻기를 원중의 일은 도승지가 모두 관장하지만 육방의 일은 함께 의논하여 참정하지 않음이 없는 것인데 이번에 차자를 보건대 승지 등이 함께 의논하지 않고 각각 그가 맡은 바를 시행했단 말인가? 함으로 조위가 말하기를 상부에서 신에 묻기를 선위사를 승정원에서 임명하는가 함으로 신이 대답하여 그 처음에는 원중에서 함께 의논하여 주의하였으나 그 후에 다시 임명할 때는 이조에 산 것이지 원중에 산 것인지 연일 휴가 중에 있었으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는 아무런 생각 없이 한 일이니 공문할 수가 없다 하였다. 성전실의 263권 성종 23년 3월 10일 경진 6번째 기사 각도의 감사로 하여금 업의 공무를 상세히 고찰하여 치게 하도록 하기요하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내가 듣기로는 제읍에서 바치는 곡물이 대다수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므로 백성이 매우 괴롭게 여긴다고 한다. 그 제읍의 물산을 내가 제도에 하사하여 묻고자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였는데 도승지 정경조가 아뢰기를 공안은 선 왕조에서 참작하여 잔잔한 것이므로 가볍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각 고을의 곡물은 대다수가 그 지역의 생산은 아닙니다. 초석피의 곡물은 모두 육진에 정하였으나 백성들이 많이들 철물을 가지고 야인과 무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라에서 근심하여 다른 고을에다 옮겨 정하였던 것입니다. 청와대 성상의 하교와 같이 제도의 감사로 하여금 상세히 고찰하여 치게 하게 한 다음에 조처하게 하소서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263권 성종 23년 3월 10일 경진 7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선조실록 263권 성종 23년 3월 10일 경진 8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선조실록 263권 성종 23년 3월 10일 경진 9번째 기사 사관원장은 이 계명이 와서 아뢰기를 임사옹이 소위님은 누가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승정원에서 감히 선의사로 주의하였으니 그 추천하고자 먼저 말한 자는 더욱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참 근데 국문학이 아소사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63권 성종 23년 3월 10일 경진 10번째 기사 도승지 정경조 조화승지 허침 좌부승지 남헌 동부승지 신수건이 아뢰기를 도사 선위선은 을의 문신 삼품 당산으로 차견했습니다. 지금 문신으로서 삼품 당산은 나이가 많기도 하고 병이 있기도 하고 기묘한 직임에 제수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임사옹을 의망한 것인데 어찌 사정을 두고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대간이 신등에게 간사하다고 하니 신등이 재직하기가 미안합니다. 피험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사정이 있었겠는가? 피험하지 말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조화승지 허침은 임사옹과 친분이 두터웠다. 휴가로 있을 적에 주서에게 간차를 보내기를 도승지에게 잘 말하여 임사옹을 도사 선의사로 의망하게 하라 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허침이 임사옹의 청탁으로 인한 것이다. 허침이 소인을 위하여 관찰로서 청탁하였으니 매우 잘못된 것이다. 대간이 승지를 국문하자고 청하였는데 임금이 육승지가 어찌 다 사정을 두었겠는가 하였으니 허침이 경악에 입시하면서 임금의 말을 들었을 적에 어찌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었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263권 성종 23년 3월 10일 경진 11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63권 성종 23년 3월 11일 신사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이 예견이 말하기를 임성이 일찍에 관합사가 되었을 적에 대관이 논박하여 재임시켰는데 승정원에서 어찌 듣지 못하고서 선의사로 의망했겠습니까? 하고 헌납정탁이 아뢰기를 임성이 소인인 것을 조정에서 모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데도 승정원에서 선의사로 의망하였으니 국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사정이 없는 일인데 사정이 있는 일이라고 하여 국문할 수는 없다 하고 이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 홍응이 대답하기를 신이 일찍이 경련에서 임상원 선의사를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승문원 제조도 될수 있다고 아뢰었었는데 대간이 신의 말을 잘못이라고 하면서 탄핵함으로 신이 감히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의 생각으로는 임성이 비록 소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군직에 제수되어 조정에 서게 되었는데 선의사 같은 것이야 제수한들 무슨 해로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임무는 상을 베풀고 술 대접을 하는 데는 불과할 뿐이니 비록 노예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임성은 시서를 배운 사람이고 중국말에도 능하니 그 임무를 담당할 만합니다. 또 승문원에는 교훈을 할 만한 사람이 없으므로 아랜 것입니다. 성상께서 만약 저 위에 있는 사람에게 고문하시면 마땅히 각각 그 뜻을 말하는 것이지 한결같이 대간의 말에 따라 아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임상이 비록 선의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신에게 무슨 손익이 있다고 그렇게 아뢰겠습니까? 하므로 이 예견이 아뢰기를 전일 하문하였을 적에 홍은 선의사에 대한 일만 논하였을 뿐만 아니고 또 따라서 말하기를 임성은 승무는 제조도 될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매우 옳지 못한 이 말입니다. 하니 홍응이 말하기를 김청은 비록 문신이 아니었어도 제조가 되었는데 이번에 임성을 쓰는 것은 그 덕행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중국말에 능통한 것만 취하는 것이니 비록 백이라도 교훈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승문원은 일을 다스리는 곳이 아니며 임상원은 이미 벼슬길에 나왔으니 무슨 옳지 않음이 있겠습니까? 신의 마음에는 임상을 쓰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대간의 말이라도 의의에 부합하면 따르겠지만 만약 혹시라도 한결같이 대간이 아랜 대로만 따르고 각각 그 뜻한 말을 말하지 않는다면 고문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나라 일이 어찌 잘못되지 않겠는가? 반드시 정권이 대각으로 넘어갈 것이다. 대각에서 대신의 말이 마음에 부합되지 아니하면 문득 탄핵하고 나서는데 그 조짐은 키울 수가 없다. 대간이 승정원 사람들을 추국하기를 청하였으나 나는 불가하다고 하였다. 대간들은 반드시 승정원에서 임상을 좋아하여 마침내 등용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나 만약 사정이 없었던 것을 가지고 사정을 둔 것이라고 하여 국문한다면 승정원에 어찌 승복하려고 하겠는가? 하므로 이 예견이 말하기를 추국해 볼것 같으면 사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하고 정탁은 말하기를 지금 진강하는 대학에 이르기를 4.15 내쫓아서 중국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임성을 엄용한 소인이라고 하여 의주에 유배시키자 사론이 매우 통쾌하게 여겼었는데 지금 이미 군직에 제수하고 또 선의사에 제수하였으니 신은 아마도 이로부터 등용될 것으로 여깁니다. 하였으며 이 예견이 말하기를 홍응의 말이 대간들은 재상으로 하여금 이를 말할 수 없게 한다고 하는데 대간은 이를 말하는 것으로 자신의 임무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임금이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진실은 마땅히 다 말해야 하는 것인데 더구나 재상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재상이 아랜 바가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대간이 반드시 뒤따라 탄핵하는데 그것이 어찌 옳은 것인가? 고문하는 목적은 대신으로 하여금 각각 마음에 있는 것을 진술하게 하여 참작해서 조처하게 합니다. 만약 강대한 대신이라면 반드시 그 사이에 시비를 가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위축되어서 한결같이 따르기만 할 것이니 어찌 고문을 갖추어 놓은 뜻이겠는가 하였다. 홍응이 말하기를 대간이 말하는 것을 좌우에 있는 자가 시비를 생각하지 않고 곁에서 그대로 따르기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옛날에 임금의 나라 일이 날로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임금이 말을 하고는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데 경대부들이 감히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못했습니다고 하였습니다.
남의 신하가 된 자가 진실로 마땅히 각각 그 뜻을 말하여 그 잘못을 말해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한결같이 대간의 말만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므로 이 예견이 말하기라. 대신이 된 자는 진실로 군자를 나오게 하고 소인을 물러나게 해야 하는 것인데 홍응은 임사홍이 소인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면서도 이에 말하기를 임사홍은 선의사가 될수 있고 승무는 제조가 될수 있다고 하였으니 그것이 어찌 대신의 말이 될수 있겠습니까? 하니 홍응이 말하기를 만약 사체를 알지 못하는 자가 우연히 대간이 되었는데 그가 이를 말하기에 이르러 좌우에서 한결같이 그 말을 따르면서 그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그것이 관례가 된다면 사람들이 장차 국사가 아무리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어쩔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였는데 이 예견과 정탁이 말하기를 홍응은 대간이 이를 말하는 것을 가지고 그러다고 여기서 사체를 알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는데 그것이 옳은 말입니까?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홍응은 대간이 임사홍을 거론하였을 적에 힘써 도와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리어 임사홍의 재주를 칭찬하면서 말하기를 시술을 배운 사람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승무는 제조도 될수 있다고 하였으니 그 대신은 어진 이를 나오게 하고 간사한 자를 물리쳐야 하는 도리에 어디에 있단 말이가 다음날 그러한 인연으로 등용되어서 다시 조정을 혼란시켰다면 그때 가서는 홍도 어찌하겠다는 말인가 하였다. 선조실록 263권 성종 23년 3월 11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전국이 직선을 특사로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고 그 서계에 말하기라. 해마다 향정 신우 위위 대중신 직선으로 하여금 무역하게 하였으므로 황금과 주홍을 가지고 귀국에 보냈는데 비록 적절하게 쓰이기는 것이나 그 값을 이중으로 하지 않고 요구하는 대로 주셨습니다. 특히 지난해 기록한 대로 값을 쳐주셨으므로 삼가 배수하였으며 무엇이라고 감사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은 장사치들의 매매하는 방법을 본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삼가 은사를 받은 것으로 여깁니다. 요즘 경도 기내 강주에 흉도가 있어 출발 하고 있는데 우리 부상 전하께서 여러 변방의 장수를 소집했습니다. 신은 무부의 대열에 끼어 있으므로 더욱 상경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한결같이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귀국의 동번으로서 성원을 받고 있으므로 잠시도 고식적으로 행동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상경할 수가 없고 예사하기 위해 내년 봄에 전사를 보내려고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황금 39권 60문목 크고 작은가 합해 231점과 주홍 100과를 보내드립니다. 삼가 바라건대 정오 한 면포를 은사로 주시되 저희 서울에 보내주셨던 것으로 주시면 만행이겠습니다. 면포 중에 추악한 것이 있으면 사자가 가려내느라고 시 이를 보내게 될 것이니 더욱 귀국에 경비가 많이 날 것입니다. 저희 서울의 병과에 대한 일은 특사 직선이 아랠 것입니다. 진상하는 연 두필 선자 20번 대도 2판은 조그만 정성을 표하는 것입니다. 황공하여 다 아뢰지 못합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63권 성종 23년 3월 11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일본국 관서로 구주 도원수 원정교 섭진주 병고진 평방식 부위 원충릉 석견주 동원주포 주학은 장 감화 겸 살마주 일향 태수 성구 대마주 태수 종전국 좌순화대간 석견수 종국끼리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다. 선조실록 263권 성종 23년 3월 11일 신사 네 번째 기사 외 혹은 조국차 등두 사람이 내조하다. 선조실록 263권 성종 23년 3월 11일 신사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 김녀석 등과 사관은 대사관 연민 등이 와서 아뢰기를 오늘 경례에서 홍응이 대간들은 사체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사처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면 신 등은 재직하기가 미안할 것인데 더구나 임금 앞에서 직접 아는 것이겠습니까? 피험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승이 사체를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은 그대들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 아니다. 대체로 대관이 이를 말함에 있어 내가 좌우에게 고문을 했을 경우 좌우에서 각각 그 뜻을 말하게 하는데 그 말한 것이 만약 대관의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대관들이 뒤따라 논박하여 탄핵하니 그 패단이 적지 않다.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하므로 김녀석 등이 말하기를 임사홍을 선의스러워 의망한 때문에 승정원의 권한을 국문하자고 개청하였는데 홍응이 그렇게 아뢰었으니 신등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주실록 263권 성종 23년 3월 10일 임원 첫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 김녀석 등과 사관원 대사관 윤린 등이 와서 아뢰기라. 홍응이 경연에서 아뢰기를 임사홍이 선의사가 된다고 하여 신에게 무슨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하고 또 말하기를 재상이 이를 말하면 대관이 문득 논박하는데 간계한 재상이면 말하겠지만 그 밖의 재상은 나라 일이 아무리 잘못되더라도 반드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하며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하인데 그것이 어찌 대신으로서 할 말입니까? 홍응이 또 아뢰기를 대신이 이를 논하는 것은 대관이 탄핵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하였는데 대관은 비록 임금의 과실이라도 반드시 말하는 것인데 더구나 재상이겠습니까? 이건 대관으로 하여금 대신에게 아바의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게 하고자 함입니다. 홍응이 또 아뢰기를 만약 임사홍을 선의사로 보내게 되면 반드시 그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하고 하였는데 신등도 임사홍이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선의사로 벼슬기를 터주어 고치게 지 않게 되면 다음 날 반드시 그것을 빙자하여 장차는 이 일을 맡기는 데 이르게 될 것이므로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응이 말한 것은 대관의 입을 막고서 임성을 증가하자는 장본이 아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승정원의 의망에 대해 성상께서 비록 온 승정원에서 함께 의논한 것인데 무슨 사정이 있었겠는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추천한 자가 있을 것이니 만약 색승지에게 물어본다면 추천한 자를 알수 있습니다. 청컨대 홍은과 색승지를 국문토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자세히 말하였다. 승정원에서도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승도 일반적으로 말한 것인데 어떻게 국문할 수 있겠는가? 강개한 재상이란 말은 내가 한 말인데 그대들이 잘못 아뢰었다 하므로 대관이 또 아뢰기를 홍응은 임망이 두터운 재상으로서 이에 말하기를 임성이 만약 선의사가 되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심지어는 승무는 제조도 될수 있습니다고 하였으니 이는 오로지 임성을 추천하여 발탁하고자 하여 아뢰는 것입니다. 승정원에서도 임성이 소은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닌데 감히 추천하였으니 모두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국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63권 성종 23년 3월 13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봤다. 성조실록 263권 성종 23년 3월 13일 개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량 양양과 정원 조용히 아뢰기를 신등이 승정원의 권한을 국문할 것을 개청하니 성상께서 사정이 없는 일이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사정이 없는 일이 아닙니다. 홍응은 임망이 두터운 대신으로 고문할 적에 이에 말하기를 임성이 비록 선의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신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였는데 대신이 이를 말함에 있어 마땅히 국가의 이해를 생각해야지 어떻게 한 몸을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홍응이 또 말하기를 재상이 이를 말하는데 대하여 대관이 뒤따라 논박하면 옳지 못하겠습니다고 하였는데 대관은 비록 임무의 과실이라도 말하는 것인데 더구나 대신이겠습니까? 이는 대관으로 하여금 입을 범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홍응이 또 말하기를 임성이 만약 선의사가 된다면 그 임무를 잘 수행할 것이다고 하였는데 대관도 임성이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로부터 다시 조정에 쓰게 될까 하여 아뢴 것입니다. 홍응은 말하기를 선의사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승무는 제조도 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승무는 제조는 성상께서 물으신 것도 아닌데 홍응이 그렇게 말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임사홍을 추천하여 발탁해서 등용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소인을 쓰는 것은 국가의 복이 못 되는데 그것이 어찌 대신의 도리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고문하였다. 영사 윤필상이 대답하기를
대간의 말은 대체로 임성이 그로 인해 다시 쓰여질까 염려하였기 때문에 예방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임성이 중국말에는 동안이 신의 생각에도 승무원 제조는 할수 있다고 여깁니다. 사대는 중대한 일인데 중국말을 할줄 아는 자는 많지 않으니 진실로 염려가 됩니다. 선왕조 때에는 김하, 이변이 중국말에 능통하였으므로 후진을 가르치게 했었습니다. 김하는 일찍이 강상의 중죄를 범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버리지 않고 다시 등용하여 예조 판서를 삼았는데 임성의 죄는 그와 같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신도 임성의 제조가 될수 있다고 하고자 하였으나 대간의 논박을 당할까 하여 감히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선의사는 다만 위로하는 잔치를 총괄하여 맡아 베풀어 줄 뿐이므로 승정원에 서임한 것도 그래서 그런 것이지 어찌 사정이 있겠습니까? 옛날 왕한측이 간사하면 사마강도 알 수가 없었는데 신이 어찌 임성의 소인임을 알수 있겠습니까? 홍응의 의견도 임성의 선의사 승문은 제조가 쓰일 수 있다는데 불과한 것이지 어찌 추천하여 국가에 쓰이도록 꾀하고자 한 것이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승이 말한 임성이 선의사가 된다고 하여 신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 것은 그 마음이 다만 임성이 선의사의 임무를 감당할 만한다는 것이지 그 하고 하지 않으면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니 이는 곧 공언이다. 어찌 한 몸의 이익을 계산하고 말한 것이겠는가? 승정원의 음명도 반드시 함께 의논하였을 것이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불가하다고 하였으면 반드시 일망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만약 다음 날에 이로 인하여 진용될 것을 계산하고 하였다면 어찌 하루인들 승정원에 있을 수 있겠는가? 또 대신에게 고문할 때에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면 임금이 채용하기에 달려 있는 것인데 그 말이 혹 합당하지 않다고 하여 대간이 문득 논박을 하니 대신이 탄핵을 받을까 두려워해 한결같이 대간의 말을 따른다면 나라 일이 장차 잘못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임금은 누구와 함께 정치를 한단 말인가? 정성은 매우 원대한 염려를 하여 평범하게 그 패단을 말한 것이다. 그 사체를 알지 못한다고 한 것은 그대들을 가리킨 것이 아니다. 그대들이 말한 것은 내가 들은 것과 다르다. 하므로 조용히 말하기를. 선의사를 맡길 만한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이 없어서 굳이 임사옹이라야 하겠습니까? 홍응이 고문할 적에 임사옹은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이는 추천하여 발탁하고자 한 것입니다. 대간이 그 점을 가지고 탄핵하자 곧 성을 내어 말하였으니 그것이 어찌 대신의 도리입니까? 임사옹이 논박을 당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승정원에서 어찌 그것을 모르고 반드시 추천한단 말입니까? 승진은 근신입니다. 임금이 만약 하문하시면 어찌 사실대로 아뢰지 않겠습니까? 재주가 덕보다 앞서는 것을 소인이라고 하는데 옆부터 재주 없는 소인이 없었습니다. 단순하게 그 재주만을 취하여 쓴다면 어찌 나라를 그르치는 일이 없겠습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특진관 윤언노가 아뢰기를 군기시에서 지금 목총통을 만들고 있는데 흉년이 들어 곡식이 귀해져서 면포 한 필에 값이 쌀 세두입니다. 장인이야 관료로 먹지만 그의 처자는 살아갈 방도가 없습니다. 지금은 강의 얼음이 이미 다 녹았고 적의 세력도 약간 누그러졌으니 우선 그 역사를 중지시키고 보리가 익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강의 얼음이 비록 녹았으나 적들은 대다수 배를 타고 몰래 건너오므로 방비를 허술하게 할 수는 없다. 나라의 큰일을 하면서 어찌 작은 패단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다만 거기에 대한 과조를 세워 처자를 구제해 주도록 할 것이지 그 일을 중지시킬 수는 없다 하였다. 성경시록 263권 성경 23년 3월 13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63권 성종 23년 3월 13일 개미 네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김여석 등과 사관원 대사관 윤민 등이 좌자를 올리기라 삼궁은 백류의 위에 거하고 납언은 근밀한 곳에 있으므로 그 책임이 지극히 중합니다. 옛사람이 삼공에 대해 말하기를 도를 논하고 나라 일을 경영한다고 하였고 납언에 대해 말하기를 출납을 성실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직임에 있는 사람은 마땅히 정직한 도리로 임금을 섬겨 나라 일을 집안일처럼 걱정해서 간사한 자가 직위에 있으면 제거하기를 생각하고 대간의 고든 의논은 선양하기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임금은 실득함이 없고 조정에는 실정함이 없게 되어 소인은 국가를 좀먹지 못하고 대간도 소신을 펼수 있게 될 것이니 그 책임이 어찌 중대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대체를 생각하지 않고 다만 한 몸의 손님만을 돌아본다면 정직한 도리로 임금을 섬긴다고 할수 있겠으며 남이 자신을 논박할 때 두려워하여 나라 일이 잘못됨을 걱정하지 않는다면 나라 일을 집안일처럼 걱정한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소인은 음유이므로 한번 쓰기만 하면 그 나라를 안매한 데 떨어뜨림으로 마땅히 호랑이나 독약처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이르기를 소인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재해가 함께 이른다. 그때는 아무리 착한 사람이 있어도 어쩔 수 없게 된다고 했는데 임금을 인도하여 소인을 쓰게 할수 있겠습니까? 대간은 임금의 이목이고 조정의 기강입니다. 임금의 마음에 올바르고 올바르지 못함과 조정의 잘못에 대해 진실로 들은 바가 있으면 말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천자에게 간쟁하는 신하 일곱이 있으면 임금은 비록 무도하더라도 그 천하를 잃지 않고 제후에게 간쟁하는 신하 다섯이 있으며 제후가 비록 무도하더라도 그 나라를 잃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간으로 하여금 대신에게 아부하여 입을 다물게 할수 있겠습니까? 대신으로서 마음씀이 그와 같으면 앞으로 그 재산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홍응은 명망이 한 시대에 두텁고 지위가 백류의 어둠이므로 마땅히 어진 일을 나오게 하고 어질지 못한 자를 물러나게 하여 밝은 시대를 보좌해야 할 것인데 신등이 임성은 선위사를 시킬 수 없습니다고 하자 홍응은 말하기를 만약 보낼 것 같으면 반드시 그 임무를 감당할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임성이 선위사가 된다고 하여 신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면서 출선했을 뿐만 아니고 또 따라서 구실까지 대고 나왔으니 그것이 어찌 대신이 도로서 임금을 섬기는 도리이겠습니까? 그 말하기를 재상이 이를 말하면 대간이 문득 논박하면 매우 불가하다고 한 것은 언관으로 하여금 어물어물하면서 팔짱이 낚이고 입을 다문 채 대신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 말하기를 나라 일이 비록 잘못되더라도 나는 어쩔 수 없다 할 것이다 라고 한 것은 대신으로 하여금 직이나 도둑질하고 녹봉이나 생각하면서 위태로 와도 붙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홍응은 나라를 논하고 나라를 경영하는 대열에 있으면서 그런 말을 하였으니 어찌 사심이 없겠습니까? 승정원에서 임사옹이 소인임을 알면서 감히 추천하였으니 이는 임사옹을 등용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잊은 때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김심이 채직되자 기회를 만난 것처럼 여겨 그 주의한 것이 마치 미치지 못할 듯이 하였습니다. 승정원은 출납을 오직 성실하게 하는 책임이 있는데 그렇게 하였으니 어찌 사정이 없는 것입니까? 그러한 것을 다스리지 않는다 어떻게 징계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 임사옹이 선의사가 된다고 하여 신에게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한 것은 정성이 공언한 것이고 나라 일이 비록 잘못되더라도 나에게 무슨 상관이냐고 한 것입니다. 라고 한 것은 정성이 앞으로의 패단을 구제하기 위하여 한 말이지 대신으로 하여금 지위를 도둑질하고 노쁜만 생각하면서 위태롭게 되어도 불떨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대간이 논한 것은 내가 들은 것과 같지 않다. 그날 경영관과 사관에게 물어보도록 하라 하였다. 우부승지 주위가 사관으로 하여금 서게 하게 하였다. 최연손 등이 말하기를 사찰을 어떻게 감히 서게 할수 있겠습니까? 함으로 주위가 두세 번 강요하였으나 최연손 등이 그래도 서게 하지 않고 이에 아뢰기를 정승이 말한 신에게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한 것은 곧 공언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라 일이 비록 잘못되더라도 나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할 것입니다고 한 것은 이에 장래의 패단을 구제하기 위하여 말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들은 것과 같다 하였다. 성조실록 263권 성종 23년 3월 13일 개미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 김녀석 등과 사관현대사관 윤민 등이 상소하기라. 신등은 듣건대 전에 이르기를 정치를 하는데 체가 있다고 하였으니 관직에 있으며 일을 맡은 것이 어찌 대체를 알지 못하는 자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크게는 한 나라와 작게는 한 관직이 각각 당연한 사체가 있지 않음이 없습니다. 의정부로 고경을 삼고 승정원으로 후수를 삼고 대간으로 이목을 삼는 것은 곧 나라의 대체인데 고경, 후설, 이목의 책임을 맡은 자만이 사체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병균, 당축, 택규, 대공하여 어진 일을 나오게 하고 어지지 못한 자를 물러나게 하여 나라와 휴축을 함께하는 것이 고갱의 사체이고
부주 복역을 반드시 살펴서 이미 연허한 뒤에 내보내어 간산자로 하여금 나올 수 없게 하는 것은 후술의 사체이며, 격탁 양청하고 기강을 정돈하고 진작시켜 위로는 임금의 잘못된 점을 보필하고 아래로는 백관을 교찰하여 정백한 의논으로 하여금 위세가 있게 하고 조정으로 하여금 엄숙하게 하는 것은 대간의 사체입니다. 무릇 그 직위에 있는 자가 각각 그 사체를 얻는다면 이 세상에 조처하기 어려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임사옹의 소위님은 성상께서 밝게 아시고 조정에서도 다 아는 것인데, 홍응은 고갱의 임무를 맡고 있으니 그와 같이 재주만 있고 덕행이 없는 소인을 물리치더라도 혹 나오게 될까 염려해야 할 것인데, 이에 말하기를 그는 승무원 제조가 또될수 있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그는 선의사가 될수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제조는 한 관서의 장이고 선의사는 소신대로 대답하는 직임을 맡는 것인데, 그런 것을 맡길 수 있다면 무슨 일인들 맡길 수 없겠습니까? 이는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다시 등용되는 제재 를 만들기 위한 데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 왕년이 등용되지 아니하였을 적에도 산도는 반드시 창생을 그르칠 것이라고 의심하였는데, 뒤에 등용되어진 나라의 화근이 되었고 노기가 등용되지 않았을 적에도 곽자인은 그가 다음날 뜻을 얻게 될 것을 금심하였었는데, 뒤에 등용되어 당나라의 화근이 되었었습니다. 옛날 대신이 그 국가를 위하여 원대한 염려를 한 것이 되게 그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굳게 거절하고 엄하게 끊으면서 오히려 그 조그마한 틈이라도 노릴 수 있으면 소인의 혼란을 면하지 못하게 될까 염려하였는데, 더구나 빗장을 뽑아내고 자물쇠를 제거하고 있어 틈을 노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겠습니까? 홍응이 임사옹을 추천한 것이었지 대신으로서 어진 일을 나오게 하고 어질지 못한 자를 물리치는 사체이겠습니까? 대신은 마땅히 나라를 위해 개인의 집은 의식하지 않아야 하고 공을 위해 사를 의식하지 말고서 마땅히 국가를 편안히 하고 사직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자신의 임무를 삼아 충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죽으나 사나 그렇게 해서 다만 어진 일을 나오게 하고 어질지 못한 일을 물러나게 할 뿐이지, 그 개인의 이롭고 이롭지 아니한 데 대해서야 어찌 계산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홍응은 강개한 재상으로 자처하면서 이에 말하기를 임사옹이 선의사가 된다고 하여 신에게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하고, 또 말하기를 재상이 이를 말할 적에 대관들이 무언득 논박을 한다면 누가 나라의 일이 말로 그릇되는 것을 알면 누가 말을 다하여 구제하려고 하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대신에게 기대하는 것은 위태로운 것을 붙들어주고 넘어지는 것을 부추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로 자기의 이익을 보고서 함부로 올바르지 아니한 사람을 추천하고 남의 말을 두려워하여 공의를 따르지 않는다면 임금은 누구와 함께 나라를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대신이 진실로 모두 그와 같다면 나라도 위태로울 것입니다. 홍응은 사체를 모르는 자가 아닌데도 그 말이 그와 같으니 그것이 어찌 대신과 대신이 나라와 휴척을 함께하는 뜻입니까? 대간을 설치한 목적은 기강을 진작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임금의 승례에 미치게 되면 임금이 태도를 고치고 일이 낙매에 관계된 것이면 재상도 돼지에 하는데 공의를 유지하기 위한 데 불과한 것입니다. 왕보우지가 부필에게 말하기를 공이 재상이 되었으니 다만 대간의 풍지만 받을 뿐이오 라고 하였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왕보우지를 가리켜 신론했다고 하지 아니하였고 부필도 재상의 채통을 잃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 대간은 나라의 유익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상업에 있어서도 도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홍응은 재상이 이를 말하면 대간이 문득 탄핵하는 것을 가지고 불과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대간들은 다만 재상의 품지만 받아야 하겠습니까? 차라리 임금의 뜻은 거역하여도 감히 권신의 뜻은 거역하지 못하고 차라리 공문은 저버릴지언정 감히 사실을 저버리지 못하는 것이 반드시 그 말로 인해 길이 열리지 않음이 없을 것인데, 그것이 어찌 대신으로서 도를 논하고 나라를 격려하는 뜻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요 임금이 묻기를 누가 나의 일을 계승할 자를 찾아주겠는가 하니 환도가 말하기를 공공입니다 하였는데, 요 임금이 말하기를 아니다 하고서 공공을 유지 유배하고 환도를 승선으로 추방하자 선하에서 모두 그 처사에 승복하였습니다. 이번에 승정을 해서 임사옹을 추천하여 선의사로 주위하였습니다. 성상께서 바야흐로 요순의 정치를 숭상하고 있는데 승정원에서 감히 환도와 같은 일을 본받으려고 하였습니다만 사정이 없었던 일이라고 하면서 죄를 주지 아니하시니 신등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지혜는 만물에 뛰어나셨는데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위엄이 만민에 가해지셨는데도 필부에게 굴하십니다. 그와 같은 임금을 두고 어찌 참아 없애버리겠습니까?
진실로 혹시라도 저버린다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임성이 지난번에 승정원에 있을 적에 거의 조정을 어지럽힐 뻔하였는데 승정원에서 오늘날 악을 편든 죄는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강단을 발휘하셔서 빨리 취획하도록 명하여 고객, 무설, 이목의 관으로 하여금 각각 사채를 얻게 하시면 더 없는 다행이겠습니다. 했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승정원이나 정성들은 모두 사정이 없었다. 상소 중에는 정도의 지나친 말이 있다. 그러나 대간의 말이기 때문에 죄주지 않는다. 승정원에서는 본래 사정이 없었으니 비록 너희들로 하여금 국문하게 하더라도 어찌 그 정상을 밝혀낼 수 있겠는가 하였다. 병규는 권정을 잡으면 말하고 당축은 요직에 앉습니다. 택규는 모든 정사를 맡아 관장하는 관원을 말하고 대공은 자연 법칙을 따라 만물을 다스립니다. 부주는 임금에게 아뢰입니다. 복역은 임금에게 아뢰는 일과 명을 받는 일이다. 격탁 양청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풍지는 풍채와 의지를 말한다. 성조실록 263권 성종 23년 3월 13일 개미 6번째 기사. 영암부터 절도사 성준이 치계하기를 니마자추장 오일도구가 나무를 조작한 것으로 신표를 삼아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 조부 때부터 입주하여 직위를 받고 대대로 국은을 입었는데 근래에 우리가 변진에 입국한 것으로 인하여 군사를 일으켜 토벌해 왔으므로 다시 거병할까 매우 두려워서 생업을 편하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청간대 원한을 풀고 순종하겠습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랑캐의 마음은 간사함이 많으므로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각진으로 하여금 방어를 더욱 철저하게 하도록 하고 사람을 시켜 말해주기를 너희들이 감히 나라의 은혜를 저버리고 조선에 입국하였으므로 나라에서 그 때문에 군사를 일으켜 문제한 것이다. 너희가 만약 잘못을 뉘우치고 성심으로 귀순한다면 추장인들 어찌하여 스스로 오지 않는가? 돌아가 도굴에게 말하여 우리 백성과 가축을 돌려보내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군사를 크게 일으켜 토벌하여 들어가서 모조리 죽이고야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까지 싸잡아 해를 당하게 될까 걱정이다. 라고 하였습니다만 만약 추장이 스스로 온다면 어떻게 대처하여야겠습니까? 하였는데 명하여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 병조를 불러 의논하게 하였다. 심해 윤필상 노사신 이철견 한치영 정문현 여사신 여자신 김긍휼, 김수손이 의논하기라. 그들이 지금 상당히 깊은 원한을 품고 있을 것인데 귀순하겠다는 말은 반드시 진정에서 우러난 것이 아닐 것이니 가볍게 허락할 수 없습니다. 만일 다시 화친을 희망해 온다면 마땅히 말하기를 너희들은 우리나라의 은혜를 배반하고 변진에 입국하고선 한 번도 사로잡아간 사람과 가축을 돌려보낸 적이 없고 추장도 직접 오지 아니하였는데 변장이 어떻게 사실로 들어주겠는가? 만약 사로잡아간 사람과 가축을 돌려주고 추장이 직접 온다면 마땅히 그것을 가지고 상문하겠다고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 말을 가지고 하유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63권 성종 23년 3월 13일 개미 7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63권 성종 23년 3월 14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봤다. 성조실록 263권 성종 23년 3월 14일 갑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이거가 아뢰기를 하교하시기를 상소 중에는 정도의 지나친 말이 있다고 하신 것은 신으로서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홍응은 재상이 말을 하면 대간이 문득 탄핵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면서 이에 말하기를 만약 강기한 재상이 아니면 탄핵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나라 일이 비록 잘못되게 되더라도 한결같이 대간의 의견만 따르고 전혀 가부를 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어찌 대신다운 말입니까? 그리고 임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이는 추천하여 발탁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승정원에서도 임상의 소인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면서도 반드시 추천하였으니 어찌 사정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모두 국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이 스스로 내가 말한 것은 대관들이 거역할 수 없다고 여긴다고 나면 잘못이다. 정성의 말이었지 그러한 것이겠는가? 또 어찌 임상을 등용하여 나라 일을 그르치고자 함이겠는가? 이른바 나라 일이 비록 잘못되더라도 나 무슨 상관이냐고 한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상관이냐고 할 것입니다라고 한 것은 패단을 고지하기 위하여 말한 것이다. 나도 대신에 말을 대가니 문득 논박한다면 마냐 관계한 재상이 아니면 어찌 감히 말하겠느냐고 여긴다 하였다. 명사 노사신이 하리기를 대간의 입장은 대신과 같지 않습니다. 대신은 대체를 보존하기를 힘쓰고 대간은 관계하여 과감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같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러다가 논박한다면 대신으로서 누가 할 말을 다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대간이라고 하여 어찌 다 올바른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홍응이 아린 것은 곧 앞으로의 패단을 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성조실록 263권 성종 23년 3월 14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63권 성종 23년 3월 14일 갑신 네 번째 기사. 사헌부 대상 김여석 등과 사관원 대사관 연민 등이 상소하기를. 조정에서는 공론이 중요한 것입니다. 재상과 대간이 각각 공론을 지킨다면 시비가 밝아져서 사체가 올바르게 될 것입니다. 임상은 문필에 능하고 구제가 있으니 이는 소인 중에서도 더욱 심한 자입니다. 선의사가 될수 없다는 것이 공론인데 홍응은 승문원 재조가 될수 있다고 더했으며 소인을 청가한 것은 승정원의 잘못이므로 구제를 다스리고자 함은 공론인데 홍응은 사실을 밝혀내기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재상이 이를 논함에 있어 대관들이 문득 논박한다면 비록 그 잘못임을 알았더라도 누가 말을 다하려고 하겠습니까? 한 것은 가령 지금의 대신이 모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나라 일이 비록 비색하게 되더라도 누가 그 허물을 말하려고 하겠습니까? 세상에 동조하여 총애를 취하려는 행위가 이르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재상이 이를 논함에 있어 대간이 국문하기를 청할 수 없습니다고 하였는데 이는 이의 시비는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의논하는 것을 싫어한 것입니다. 그 패단이 군신 상하가 동조하며 좋습니다고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 나라 일이 장차 날마다 잘못되어 가할 것이니 이것이 어찌 작은 문제입니까? 승정원은 후술의 직임을 맡고서 조정을 어지럽히던 소인을 청가하였으니 그 소인과 어울리는 정상 가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유사에게 해보하여 그 죄를 밝혀서 바로잡으시면 공론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263권 성종 23년 3월 14일 갑신 네 다섯 번째 기사 예조참판 이유인의 졸기 사신이 논평하기를 이 유인은 공근하고 염정한 성품으로 치민을 자라에 이르는 곳마다 모두 명성과 업적이 있었다. 성품이 엄격하여 함부로 웃고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대산이 되었을 적에는 재능과 식견이 천단하여 탄핵을 받았으니 그것은 그의 소장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하였다. 성종실록 263권 성종 23년 3월 15일 을요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봤다. 성조실록 263권 성종 23년 3월 16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63권 성종 23년 3월 16일 병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63권 성종 23년 3월 16일 병술 세 번째 기사 공조판서 한치레가 와서 아뢰기를 거느리에 시사한 책제에 이르기를 제사의 재주가 한결같이 그 직임을 관장하여 가까운 자는 7, 8년이 넘었고 오래된 자는 20년이 되어 욕심내키는 대로 방자한 행위를 하여 거리끼는 바가 없다고 하셨는데 신이 알기로는 내삼시의 재조만 20년간 채임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이르기를 대신의 의논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하였는데 신이 육조의 판서로서 의논에 참여할 때가 있는데 본시의 부정인 정성근이 사관이 되어서 그렇게 출제하였습니다. 정성근은 곧 신의 요하인데 한 사에서 함께 일할 수가 없으니 청건대 신의 재조와 판서의 직위를 재임시켜 주소서 하였는데 전교하기라. 내가 보기로는 책제에서는 다만 시패를 평범하게 논하였을 뿐이다. 한나라 당나라와 송나라에서도 시패로서 책제를 발표하기도 하고 당시의 일은 은근히 경책한 것도 있었다. 이번에 책제는 5조였는데 5조 중에 장옥에 관한 일은 대체만 평범하게 논하였을 뿐이다. 그 지금의 대신들이 무릇 모의함에 있어 사심에서 나온 것이 있다고 한 것은 비록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허물이다. 그리고 상중에 있는 사람이 주군에게
에서 이익을 연구하여 이르지 않음이 없다고 한 것은 그것도 나의 교화가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절간으로 사통하이며 공공연하게 간청한다고 한 것은 그것은 은밀한 행위로서 잘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진실로 적발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재조가 그 직임에 오래 있으면서 욕심이 내키는 대로 방자한 행동을 하며 그리끼는 바갑다고 한 것은 그것도 쇠퇴한 세상에 이로써 내가 덕이 없는 소치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논한 것이지 곧바로 한치레를 지적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 대책한 자가 교화가 행해지지 않는 까닭을 말하는데 내가 매우 부끄럽게 여긴다. 그러한 일은 대간이 진실로 마땅히 교찰해야 할 것이니 책제를 사안부에 보여주어 신문에서 아뢰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영돈영 이상과 승정원에 의논토록 하라 하였다. 그 책제에 이르기를 태영은 비록 사사로움이 없다고 하나 그 응달린 언덕을 그 나중에 비추는 것은 그 형편이 그러한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지치의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은미한 일에 대해서는 어찌 성상의 현명함도 미치지 못함이 있고 교화도 이루지 못함이 있지 않겠는가. 옛날에 이른바 대신은 도우로서 임금을 섬겨 몸가짐이 바르지 않음이 없었고 말이 믿음성이 있지 않음이 없었다. 그래서 천일을 함께하여 천직을 다 쓰렸었는데 요즘의 대신은 무릇 무의함에 있어 사심에서 나오기도 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자도 많이 있으나 그 자체가 나타나지 않고 그 일이 드러나지 아니하여 적발하기가 어렵다. 어떻게 하면 대신이 도를 논함이 올바르게 되어 공의가 행해질 수 있겠는가? 옛날에 벼슬을 한 자는 3년마다 업적을 평가하고 삼고에 잘한 자는 올려주고 못한 자는 물리치고 하였다. 이른바 3년과 삼고라고 하는 것은 비록 세월은 오래되었으나 그 업적을 평가하거나 올려주고 물리친다고 한 것은 특별히 경책을 가하여 그 게으름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업적이나 다 발전하여 자연 그 폐단이 없어졌다. 그런데 지금은 각사의 제조가 한결같이 그 직임을 관장하고 있어 가까운 자는 7, 8년이 이상이고 오래된 자는 20여 년까지 되었는데 업적 평가라든가 올려주거나 물리치는 법이 조금도 없으므로 욕심을 부려 방자하게 행동하면서 거리는 바가 없으니 그 폐단을 금하기가 어렵다. 어떻게 하면 소원함과 자자짐이 알맞게 되어 폐단이 없게 되겠는가? 옛날에 거상하는 자는 1년 동안 슬퍼하고 3년 동안 근심하며 그 효성을 다하면서 산업을 경영할 여념이 없었다. 그런데 요즘 사대부는 부모의 상사를 당하여 슬퍼하고 근심하느라고 결일이 없어야 하는데 주군에 돌아다니며 번번스럽게 이익을 연구하며 이러지 않는 바가 없어 교화를 손상시키는 자가 간혹 있다. 어떻게 하면 거상을 잘하며 염치를 일으켜서 선비의 기풍이 바로잡히게 할수 있겠는가? 옛날에는 무릎 관직에 있는 자는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여 공을 앞세우고 사안은 없애버렸다. 그래서 청탁이 행해지자 아니하였는데 행해지지 아니하였는데 요즘은 공경, 대부, 사가 무릇 구하는 바가 있으면 혹은 윗세로 혹은 친구로 인해 절간을 사통하면서 공공연하게 간청하는데 그것이 중에서 풍속을 이루어 구제할 수가 없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절간이 행해지지 않고 위세를 부리거나 간청하는 폐단이 저절로 없어질 수 있겠는가? 옛날에는 과거를 설치하여 선비를 뽑아 인재를 많이 얻었었다. 그래서 공경대부들이 모두 그 길을 거쳐서 나왔으므로 역대에서 중대하게 여겼었다. 그런데 요즘은 장옥 안에서 간사한 무리들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기도 하고 외부와 사통하기도 하는 등 온갖 간계를 다 부리며 차술, 대술까지 하는 일도 간혹 있어 외람된 풍습이 여기에 이르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공도가 활짝 열려 간사한 행위를 한 자가 그 간계를 부릴 수 없게 되겠는가? 제 군자들은 학문이 고금을 통달하였고 지식이 시의에 밝아 평소에 쌓아두었던 포부를 펴보고자 한 것이 오래였을 것이니 각각 숨김없이 다 진술하라고 되어 있었다. 심해는 의논하기를 사안부는 임무가 교찰하여 바로잡는 데 있으므로 제사의 제조가 그 직임에 오래 있으면서 욕심을 부려 방자하게 구는 것과 부모의 상중에도 주군에 출입하면서 기탄 없이 이익을 연구하는 자와 사대부로서 절간으로 사청하는 것 같은 경우는 모두 마땅히 탄핵하여 주의를 주게 해야 합니다. 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책제에서 현재의 폐단을 물은 것이 비록 치체에 관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모두 정확하게 지적할 만한 것은 아니니 만약 종목마다 추문한다면 아마도 대체의 손상이 될 것이며 또 후일에 현재의 폐단을 거론할 자가 없게 될 듯하니 버려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책제에서 말한 대로라면
마땅히 취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때 정확하게 지적하여 말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관리에게 회부시켜 취약한다는 것은 아마도 대체 크게 손상될 것 같습니다 하고 정경조는 의논하기라 이번에 책지에서 논한 것은 아마도 평범하게 논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곧바로 지적하여 말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진술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고 정직하게 말하는 인사를 뽑으려는 것이니 알아서 고치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만약 알면서 고치지 않는다면 사람으로 하여금 시사에 절실한 것을 비평한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니 정치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다섯 조항 모두가 법사에서 규명했어야 할 내용이었는데 법사에서 규명하지 않은 것을 지금 추론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시관에게 물어봐야만 그 사실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법사에서 스스로 적발했는다면 좋겠지만 반드시 이를 근거로 하여 법사로 하여금 근문하게 한다면 아마도 사치에 해로울 듯합니다. 하고 권경이는 의논하기를 절간으로 관청한 등의 일은 비록 궁문하게 하더라도 마침내 사실을 밝혀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물은 쪽에서는 재조가 욕심을 부려 방자하게 행동하여 꺼리는 바가 없다고 하였고 대답하는 자는 말하기를 고자로 있으면서 그 아들을 키워 자기의 임무를 대신하게 했는데도 재조의 자리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구하는 바와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지 않음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상하는 자가 이익을 구하는 것과 장옥에서 차술을 하는 것 등의 일은 반드시 눈으로 보고 말한 것일 것이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묻는 자나 대답하는 자가 요하로서 제조 일을 말한 것은 아마도 아름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조위는 말하기를 이번에 책재를 보건대 대신의 무의가 사심에서 나오기도 하고 제조가 그 자리에 오래 있으면서 욕심을 부려 방자하였다 하는 등의 말은 아마도 평범하게 논한 것이 아닌 듯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을 근거로 하여 하나하나 추구하여 힐난한다면 사체의 해로울 뿐만 아니라 바른 말을 하는 인사를 위하는 도리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옛날에 소식이 계봉부의 고관이 되었을 적에 선비에게 책제를 내어 시정의 잘못을 지적하고 당시의 집정을 비평하게 했는데 진양이 광종부좌의 간의 일을 곧바로 말하였으니 일등으로 발탁하였습니다. 숨김없이 바른 말을 하는 것과 당시의 패단을 비평하는 것은 장옥 중에서는 예사 있는 일이니 그것을 캐함으로써 추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였는데 의논이 들어갔으나 회보가 없었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정성근의 책재는 비록 당시의 패단을 평범하게 논한 것이나 사실은 한치례를 지적한 것이고 과거를 본 정인인도 일찍이 내섬치의 관원을 지낸 자이다. 그 대책에서 말하기를 고자가 처음 낳은 아들을 키워 아비의 직임을 대신하기까지 이르렀는데도 제조의 자리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구하는 바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함이 없다고 하였는데 물은 자나 대답하는 자가 모두 한치례의 요하로서 이렇게까지 비방하였으니 어찌 아름다운 풍속이겠는가. 그러나 한치례의 결정을 깊이 들춰낸 것이다 하였다. 3고는 고는 3년이니까 즉 9년을 말한다. 성조실록 263권 성종 23년 3월 16일 병술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꽃이 한창 만발하였고 봄철의 경치가 아름다우니 승지 주서 사관 등은 각각 이화에 대한 율시를 지어 바치라 하였다. 성조실록 263권 성종 23년 3월 16일 병술 다섯 번째 기사 주강이 나아가다. 성조실록 263권 성종 23년 3월 16일 병술 여섯 번째 기사 석관이 나아가다. 성조실록 263권 성종 23년 3월 16일 병술 일곱 번째 기사 좌의정 홍응이 앓고 있어 내 의원의 이약을 제재하여 주라고 명하였다. 성조실록 263권 성종 23년 3월 17일 정해야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63권 성종 23년 3월 17일 정해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헌납정탁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부경 사신이 모두 병을 핑계대고 가지 아니하였으므로 신등이 국문하기를 청하였으나 들어주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또 병을 핑계대는 자가 많으니 청컨대 모두 국문하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판윤이 병으로 거절하므로 재임시키도록 명하였다. 내가 듣기로는 천자가 조회에 나오면 군신이 모두 추창해 들어간다고 하는데 만약 참으로 병이 있는 자라면 진실로 강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였다. 정탁이 말하기를
대신에 임금을 섬기는 것은 병탄하거나 험난하거나 한결같이 저울 일을 지켜 죽는 것도 피하지 않는 것인데 어찌 멀리 간다고 해서 그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세상이 만약 병이 없었다면 어찌 회피할 리가 있겠는가 하였다. 동지사 이세자가 말하기를 신은 품질이 있어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면하였습니다만 마음으로는 사실 미안하였습니다. 신의 나이가 아직 50도 되지 아니하였으니 남이 보기에 어찌 신에게 병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한때의 지혜배들은 누가 모르겠습니까? 신이 아무리 형편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찌 병이 없는 것을 가지고 병이 있다고 하여 스스로 속이겠습니까? 하고 이어 아뢰기를 금년에 곡식이 귀하여 서울에 와 있는 외인은 오로지 면포로서 곡식을 바꿔 먹고 있으므로 면포 한 필의 값이 쌀두 말입니다. 국가에서 상병창을 설치한 것은 흉년을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녹봉이 있는 곳에는 괜찮겠습니다만 정병, 녹사, 서도들은 마땅히 구제해야 할 것입니다. 참건대 상병창의 곡식을 풀어서 구제하게 하소서 하고 영사, 노사, 신도 아뢰기를 상병창의 법은 국가에 유익한 것이므로 비록 값을 증가하여 주더라도 손해가 되지 않을 것이니 공사관이 매우 편합니다. 참건대 녹봉이 없는 사람에게 주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회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